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42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이 환자분은 지금 오늘 상악 우측에 지금 여기가 치아가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지금 4개가 발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다 2개의 임플란트를 제가 식립해서 최종적으로 4번 브릿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초진 사진을 잠깐만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2번부터 지금 5번까지 아주 심한 동요도를 보이고 있고요. 1번 치아는 뼈가 좀 녹긴 했지만 아직은 뭐 초등, 중등도의 동요도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갖고 갈 생각이고요. 일단 제가 여기 4개의 치아를 발걸을 했고 이것이 이제 오늘 수술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지금 어쨌든 연조직과 경조직은 대략적으로 힐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11번 치아에 잇몸은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2개의 임플란트를 제가 식립할 계획이고요.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는 사이버메드의 코아1이라고 하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2개를 식립해서 4번 브릿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아마도 2번 부위는 식립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이 1번 치아의 잇몸이 라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내측절개를 거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3번 부위나 5번 부위 정도의 수술할 계획을 갖고 있고 어쨌든 수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는요, 2차 수술 안 하게 해드릴 거예요.
네, 수술 후의 소견입니다.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2번 부위는 식립하지 않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5번 부위의 요 부분이 지금 포켓이 깊게 관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포켓부터 약간 떨어뜨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포켓에 있는 그 살아있는 마지날 본에서 정확히 인프라 식립할 수 있게 지금 후방쪽 코어 원에 5.0에 10mm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앞쪽 견치 부위는 4.5에 10mm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잘 유착이 된다면 뭐 충분히 4개의 4번 물리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3번 부위는 스레드가 거의 약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골과 이종골을 이용해서 GBR을 간단하게 시행을 했고요. 차폐막은 이용하지 않고 그냥 뼈이식재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술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 환자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게 술전 상황이었고 발치 전이었고요. 이것이 발치 후한 3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이것이 수술 직후의 소견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내측절개 리미티드 플랩을 적용해서 이 부위의 연조직의 마진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했고 간단한 GBR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대략 3개월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